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 우리 함께 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은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모든 것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딱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게 뭐죠?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먹는 날에는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하와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을 때, 아담만 있을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순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이런 하와에게 오늘 본문은 뱀이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뱀은 사단의 상징이고요. 사단은 간사하고 교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여자에게 접근하는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서 전 인류가 죄인으로 타락해서 타락하도록 하는 그 과정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뱀은 굉장히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 간교하다는 글자는 슬기로운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영리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리함을 뱀이 잘 쓰는 게 아니라 악하고 교활하게 그리고 아주 사악하게 이 영리함을 쓰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뱀은 사악하고 교활하게 지금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런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할까요? 아까 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그러니까 아담보다는 말씀에 조금 약할 수가 있다는 그 약점을 아주 그냥 기가 차게 알고 이렇게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죠. 질문하죠. 물어 이르되. 물어 이르되. 질문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질문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참으로, 정말로, 정말로 너희에게 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정말이니? 정말 그러니? 자꾸 정말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는 사람 정말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까? 글쎄 하고 살 빠질 수가 있죠. 그죠? 확신이 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직접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 참으로 그래?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와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뒤에 이제 보도록 하고 이 사단이 참으로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반응법을 쓰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수법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냐 이 말을 들으면 의심이 생기게 하도록 몰고 가는 그런 수법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이 아닐 거야. 정말 그러니? 너 한번 확인해 볼래? 정말 정말 그래? 이런 식이죠.
예. 제가 처음에 이제 한중사랑교회를 세우고 조금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중국에서 신앙생활 교회를 다녀보지 않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많이 왔습니다. 교회란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안 계신다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성도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 한국 사람이 뭐 때문에 일을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때 우리 뭐 헌금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헌금하는 거 모르시고, 교회도 모르시니까, 예배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제가 다한 거죠. 그랬더니 궁금한 거예요. 저 한국 사람이 일을 해서 무슨 이익을 얻을 게 있는가? 아마 뒤에 큰 이익을 얻는 게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우리 또 성도님들이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탁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왜이 일을 해요? 뭐 때문에 해요?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묻는 의도를 알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모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말을 듣고 이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의문이 드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자, 하는 말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확실히 믿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예,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성경 말씀에 의심이 들게 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합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그러냐 이렇게 묻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말을 살짝 바꿔요. 자,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 간사님 창세기 2장 비교한, 예, 저기를 보시면은, 자,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아까 제가 우리 읽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건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말라 하는 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뱀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살짝 바꿨죠? 자, 참으로 이 말로 인해서 의심을 일으켜놓고, 그 다음 말을 살짝 바꿨어요. 밑에 보시면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자, 우리는 이 화면에 띄워놓고 글자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니까, 아, 저렇게 바꿨구나를 확실히 알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글자로 적어놓고 읽어봐라. 뭐가 틀렸나?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대화를 오고 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말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가 틀렸는지. 뭐 나무 들어가죠. 열매 들어가죠. 먹는다는 말 들어가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주된 단어가 다다다다다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다 먹으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이 뱀은 뭐래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실 나무를 막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사단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심보가 고약해 보여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 잔치집에 가서 그냥 상 잔뜩 차려놓고 음식 잔뜩 해놓고 다 먹지 말라 하면 그걸 보고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말 살짝 바꿔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나무와 막 모든 실과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놓고 다 먹지 말라 했대요. 말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대화 중에 오고 간이 말은 어떤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흘려버리기 쉽고 잘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말 한마디 살짝 바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거꾸로 심어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로 와서 참 잘 섬기는 집사님이라서 오랜만에 오는 한 성도가 너무 반가워서 이제 가서 인사도 하고 반갑다고 얘기를 하려고 막 이제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못 봤는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왔다고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막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인사를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대면대면 해버리니까 이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되게 섭섭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그 분이 그냥 못 보고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했냐. 아, 그분이 그냥 싹 지나가더라. 싹 지나가더라. 싹이라는 이 단어에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못 본 채 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뭔가 싸늘하게 냉랭하게 확 지나가버렸다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람을 인사를 못했다는 이 하나의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싹 지나갔다는 싹이란 단어 하나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 사람이 나를 못 본 채 했다, 이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 그 자기의 마음을 그 단어 하나에 다 넣었잖아요. 싹 지나갔다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해서 전달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싹 지나간 그 사람이 좀 무례하다, 좀 아는 척하지, 좀 인상이 어때요? 좀 나빠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싹이라는 단어 하나 넣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인상과 이미지를 좀 나쁘게 하는 역할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말이라는 게 뭐 크게 의도 없어요. 크게 그 사람 모함한 거 없어요. 그 사람 뭐 싸가지 없다, 그 사람 무례하다 이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단어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상과 이미지를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좀 폄하하고 비하하고 조금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자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어울리게 하고 좋게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주지만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분위기를 조금 험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만 못 먹게 했는데 전부 다 싹 못 먹게 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얼마나 심술궂어 보입니까? 사람한테 되게 못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얼핏 들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한테 마음이 어째서 좀 멀어지죠. 떨어지죠.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단은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크게 말 안 해도 말 한마디만 싹 바꾸고 순서 바꾸고 단어 약간 이렇게 적절하게 재배합해서 전달할 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문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고 이 핸드폰 문자 하는 게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컴퓨터를 하는 건 빨리 하는데 핸드폰 보는 게 저기 봐서 문자를 읽고도 제가 좀 답을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여유 있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단어 글자를 찍으니까 좀 늦게 전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바빠서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성도가 나한테 이제 문자를 했는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한 일주, 이주를 넘겨서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이제 이 섭섭함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실은 내가 그분의 문자를 늦게 받고 늦게 답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이분은 이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이 내 문자만 늦게 보고 목사님이 내 문자만 늦게 답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죠? 내 거를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다 만자를 자기가 넣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만 그렇게 썩 빼고
고로 서운하게 취급하는 걸로 본인이 느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느낌을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온 데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말을 들으면 그대로 그게 인식이 되어지고 감정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빨리빨리 답을 안 하지? 이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약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약간 잃어버리면 전달하는 말씀에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조금 흐늘해지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만자 하나 넣어가지고 내 문자만 늦게 본다, 뭐 이제 늦게 답을 한다, 이렇게 해야 하지. 크게 잘못한 거 없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만 잘못하려고 하진 않는데, 자, 사단은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면, 그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면, 그거는 누가 작동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영성이 있다는 것은, 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이제 이때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사했지만, 지금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하는데 이 사단이 나 사탄이야, 나 이렇게 악한 존재야 이러면서 드러내놓고 나 사단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고요.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작용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작용을 하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고 깨뜨린 데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은, 영성이 있다는 것은, 이런 사단의 역사를 잘 보고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 내 문자만 이러면은 그 하나의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좀 이렇게 되면은 얘기를 하겠죠. 야,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다 하고 좀 같이 권면을 하고 좋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부터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일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말인가, 교회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말인가 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고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 사단의 역사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질문에 답을 합니다.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예,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건 맞죠?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건 맞죠? 근데 여기에다 말 하나 붙였죠? 뭐라고 했습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 요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여자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했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없죠. 그런데 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여자는,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틀린 거예요? 이건 틀렸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야 돼요. 예, 너희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죽는다는 얘기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핵심 단어가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핵심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뜻이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여기에서 죽을까 하노라. 과연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여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에 확신해요. 이 말을 의심해요. 의심해죠. 아까 마귀가 하는 역사가 뭐라고요? 의심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교묘하게 크게 눈에 띄지 않고 크게 뭐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말 한마디 바꾸고 단어 하나 바꾸고 순서 하나 바꾸고 뭐 이래가지고 그럴듯하게 들리면서 접근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에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의심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해야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버리고 과연 그럴까 안 그럴 수도 있어 하니까 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제1의 순서에 하나님 놓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하는 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하나님이 나 가만히 있으면 먹여주나? 뭐 하나? 뭐 이제 의심이 드는 게 되면 주일날도 어우 나가서 일해야지 하루라도 더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사탄은 그것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살짝 바꿔가지고 의심이 들게 해서는 결국은 우리를 누구에게서 떨어지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말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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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어쨌든 의심이 들게 한다는 거 알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이 하는 사단은 거짓말을 해요. 사단은 거짓을 해.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자, 오늘 뱀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보죠. 어떻게 다른지. 자, 17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뱀이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고. 사실은 이제 죽음이 왔잖아요, 그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사단은 이 말이 거짓말인 거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알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자,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준다. 기억하시고, 의심이 들 땐, 자, 이게 누구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자, 사단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한다? 거짓을 말한다. 거꾸로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하는지, 바로 하는지 알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았다면 이게 뱀이 하는 얘기를 보고 너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 사단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중사랑기 모든 성경 공부, 성경 프로그램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거짓을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알고 참되게 믿고 100% 순종하는 이것이 진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한 이 사단이, 뱀이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야, 여기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말은 먹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는 그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짓말이죠. 근데 이 말 그 자리에 들으면 굉장히 솔깃하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감히 겨룰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위대해질까봐,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대단한 존재가 될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걸 못 먹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아주 쓰잘데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완전히 조그맣게 만들어서 처박아 놓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교묘하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거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을 들으면 알아차려야 되죠. 근데 하와는 넘어가 버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주 환경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특권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한 건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신앙하는 것은 나 혼자 세상 사니까 너무 힘들고 고단하더라. 너무 어렵고 아무리 돈 벌어도 그 물질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며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시오.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실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주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서 나한테 늘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차적으로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을 목표로 하나님을 내 심부름꾼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교회를 와 있으면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야, 너 여기 이 교회 다녔더니 백날 다녀도 좋은 일 있니? 너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잖아. 그럼 나와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복이 바로 떨어진다. 바로 여기는 성경 말씀도 어쩌고 저쩌고 거기는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가르쳐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복이 그냥 하늘로부터 차고 넘치게 오는데 만약에 그 복이 안 떨어지면 내가 줄게. 뭐 이렇게 해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바른 신앙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에게 뭔가 욕구를 채우고자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 영락없이 이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욕망이 가득하니까. 그 약점을 알고 사단은 귀신같이 그런 사람들 딱 잡아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 때문에 신앙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바른 신앙을 하는, 그래서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사단은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알기 때문에 의심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이 사단이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늘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인생 망하는 길로 밖에 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또 5절을 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뭘 알 줄? 선악을 알 줄 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창조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고 내가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하면은 내 말대로 따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다 악이다 정해주는 그 말을 안 따르게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선이 되어버리고 내가 악이다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뺏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게 되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과 악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고, 각기 많은 사람들이 내 조언대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옳으면 내가 옳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선이에요. 내가 틀리다 하면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진영별로 싸우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일반적인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이런 것은 주셨지만,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 되어서 이 선과 악의 개념이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남자 여자 맞다고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늘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보세요. 왜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다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은 게 선이에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져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내가 옳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죄인으로서 타락한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고,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라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평생 안 봐도 돼. 왜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악, 그거를 온 지구 있는 사람 그것만 바라보고 하면 분쟁할 리가 없고 서로 다툴 리가 없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텐데,
이 죄를 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권리를 우리가 뺏어와서 내가 선이다 네가 악이다 이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늘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이 끊어지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싫어하시는 악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탄을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아주 상하게 했다고 그러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누구한테 꼼짝 못하냐면은 예수님한테 꼼짝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신앙한다는 것은 영성이 있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의심을 주잖아요. 의심을 주면은 누구에게서 멀어진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그리고 거짓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인간들을 위하여 오늘도 활동하는 우리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